유희 씨하고 박경 씨 드라마 처음 해보시죠? 네네. 두 분이 하시는 거. 네네네. 어때요? 연기자로 가수를 안 만나고 연기자로 만나니까? 신기하죠. 아 그리고 좋아요. 뭐, 맞아요. 아니 광희 씨를 이렇게 실제로 본 아 광희 아니 아니야. 와우 촬영을 얼마나 했는데 광영이 좋아하겠어요. 아니, 촬영을 얼마나 했는데 지금. 아니 아 딴 얘기 하려고 하다가 아니 아니 마음속에는 광희가 있었어. 아니 야. 내 얼굴을 보고 광희 이러는 거 보면 아니 광희 광희만 생각하 아니 광희가 왜 좋아요? 아니 제국의 아이들을 계속 생각하다가 아니 아니 아까 그러니까 광희랑 제가 친구여서 저 정리할 시간 한 1분만 드려요. 네. 광희랑 제가 친구여서 네. 그것만 제국의 아이들 그렇게 듣다가 형식이 씨를 이번 드라마를 만나서 예. 그러니까 광희가 좋죠. 아니요 제발 아 그게 우리 형식 씨가 광희 씨보다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제가 동생이죠. 동생이죠. 동생이 훨씬 정말 낫죠. 아무래도 철딱선이 없는 형이죠 그 형이. 네. 광희의 어떤 게 매력이 있습니까? 아 솔직히. 아니 광희 제가 요즘 방송에서 너무 광희를 예, 예. 나쁜 친구라고 생각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예. 광희 굉장히 매력 있고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예. 이상입니다. 박형식 씨에 대한 평소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형식이 멋있죠. 예. 아, 멋있고 굉장히 매력 있어요. 굉장히 매력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너 지금 머리가 하얗죠? 어, 우리 박형식 씨가 볼 때 같이 사는 유희 씨는 어때요? 근데 이 전에 하셨던 작품을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연기 잘한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되어가지고 네.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가이 씨를 형식은... 만나서 좋다고 얘기해줘. 가이 씨를 만나서 그래. 형씨는 광희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광희 형이요? 예. 그냥 예, 이걸로 이상입니다. 네,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예. 예. 우리 임지현 씨는 우리 두 박형식 씨하고 이렇게 유희 씨 이렇게 같이 연기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친해져가지고 지금은. 아, 친해졌어. 네, 너무 많이 친해져가지고 재밌게 너무, 하고 있어요. 너무 친해져서 광희 보고 싶죠? 보고 싶어요. 보고 싶대. 보고 싶대. 보고 싶대. 오늘 방송 분량의 반이 광희 형일 것 같네요. 야. 자,